아, 그거 신차 제작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, 그때? 아니요, 그 준비 서류는 제작증이 나온 상태면 가지고 오는데 그 예. 전에 아. 계약이 빨리 들어가야죠. 네, 디젤 트럭입니다. 드디어 이제 차가 나와서 네. 자동차 제작증이 나왔더라고요. 아, 그 전에 예. 제작증 나오기 전에 넘버 계약하러 오시라 그랬잖아요. 아, 그거 신차 제작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, 그때? 아니요, 그 준비 서류는 제작증이 나온 상태면 가지고 오는데 그 예. 전에 계약이 빨리 아, 들어가야죠. 저는 또 같이 구비서를 다 갖고 가야 되는 줄 알고. 아니 아니에요. 그러면 나왔으니까 이제는 좀 급해졌어요. 나오면 임판이 달려 나오거든요. 예, 임판이 지금 달려 나온 예, 상태예요. 예. 임판 달려 나오고 열흘 안에 등록 안 하면 과태료 나와요. 아, 그래요? 그러면 근데 이 제가 넘버가 열흘 예, 걸려요. 열흘 정도요. 그러면 뭐 과태료 안 내는 방법은 임판 반납하는 방법도 있는데, 자, 예. 순서는 차 나왔으니까 이제 서비스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. 적재 한번 깔고 지금 그러고 예, 바닥 토요일 날 절판 깔고 가려고 뭐 하는데. 하고 그 서비스 다 받고 예. 사장님 쪽으로 차를 끌어다 놓으세요. 예. 끌어다 놓고 그 전에 사장님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넘버 계약을 하러 오셔야 돼요. 그럼 제가 내일 갈게요, 예, 그러면요. 구비 서류는 다 준비됐나요? 예. 네, 출발하실 때 전화 한 통화 주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네. 예, 그 명함에 있는 주소로 가면 되는 거죠? 네네네. 예, 알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대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내일은 전체 금액의 10% 정도 계약금이고, 그 저희가 서류 다 취합을 해서 사장님 주소가 인천 무슨 구예요? 인천 남동구예요. 남동구청에 가서 접수를 할 거예요. 접수증 공문이 나오거든요. 접수됐다고. 공문 확인하면 잔금 넣어주시면 돼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이 네. 당근은 내일 뵙는 걸로 네. 하겠습니다. 예.